그랬잖아요. 앞에서는 따스한 엄마인 척하고 뒤에서는 잔인하고 차갑게. 이제 와서 달라진 척, 뉘우친 척 하는 거 역겨워요.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당하는 미스터김이 불쌍해서 그래요. 실컷 이용해놓고 이제 와서 생각해주는 척하는 거 웃기잖아요. 김마녀, 너 혹시 호경이 아저씨하고 연락 안 해봤냐? 내가 아저씨 블로그에 괜찮냐고 글 남겨봤는데 댓글이 없더라. 아직 기력이 돌아오지 않아서 못 봤을 수도 있잖니. 나 고주성, 이 아저씨 마음이 풀 때까지 계속 해볼까? 아, 김마녀, 너도 신경 좀 써라. 고주성, 앞으로 아저씨한테 연락하지 마. 어, 왜? 야, 노력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. 아저씨, 우리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거야. 그러니까 아저씨 귀찮게 하지 마. 상은 내가 치울 테니까 니들 학교 가. 아빠는 밥 안 먹어? 난 나중에 먹을게. 안녕하세요. 늦겠다. 니들 얼른 학교 가. 예,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건욱이 말이 맞아. 내가 너까지 앞세워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들었어. 엄마가 잘못했어. 잘못했어, 태평아. 가세요. 태평아. 내가 힐링포트 사이가 될 줄 알고 그렇게 잘해준 거였어요? 나한테서 애들을 떼어놓을 만큼 엄마한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? 널 보기 전엔 그런 게 중요한 줄 알았어.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. 근데 지금은 아니야. 널 만나면서 마음이 달라졌어. 너 사는 거 보면서 내가 잘못 산 걸 알았어.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? 어떻게 애들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? 태평아, 엄마 말 좀 믿어줘. 제발, 태평아. 엄마 같은 사람 끔찍하고 싫어요.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. 태평아, 엄마가 잘못했어. 너한테도 애들한테도 정말 잘못했어. 엄마 갈 테니까 몸 상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다녀야 돼. 네 엄마 왔다 갔어. 네 엄마 얘기 다 들었다. 태평아, 정신 차려. 송아를 어쩌면 좋죠? 송아 엄마한테 돈을 준 모양인데 그 돈 도로 돌려